이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이 영지주의로 가득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육체는 타락해서 쓸모없는 것이고 영이 소중하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의 열매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합니다. 도덕적으로 뭐 경건해야겠다, 뭐 해야겠다, 이런 거를 아예 잊어버리고 이것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사실 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를 자유라는 이름으로 살아요. 이것은 방종인데. 네, 그렇게 해서 많은 성도들을 타락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은 굉장히 분별하기가 어렵고요. 뒤에 조사 바꾸고 토시 바꾸고 살짝살짝 이끌어가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 성도들은 그 자리에서도 꽉 이게 틀렸다, 이게 맞다 이렇게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열매예요.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보면은, 야, 이들이 참 성도인지, 진실한 성도인지, 아니면은 가짜 말씀을 가리키는 거짓교사 이단인지를 우리가 분별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오늘 이제 베드로는 이런 거짓교사를 분별하고 우리가 바른 신앙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간다는 말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함께 체화돼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여름에 조금 있다가 우리가 또 수박도 주더라고요. 어제 수박 자르는 거 보니까 바깥에는 파랗고 두꺼운 그런 게 있고 안에는 부드럽고 흐물흐물한 속살이 굉장히 분홍색이고 물이 많고 시원하고 먹으면 굉장히 달콤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먹어보지 않고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아 수박은 겉은 파랗고 안은 빨갛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건 지식이죠. 근데 우리가 이거 알고 있는 것으로 수박을 딴 사람한테 전달할 때 그것이 잘 전달이 될까요? 한번 먹어보면 잘라서 수박을 먹어보면 우리가 그 맛을 어떻게 해요? 알게 되죠. 그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렇게 굉장히 말씀을 하지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가지고 내 생활에서 함께 살아갈 때 알게 되는 그것이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바로 알자. 오늘 베드로가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1절, 2절 성경 본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니라. 아멘. 1절에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성도들을 같은 믿음의 동지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우리와 함께,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사도인데,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은 자잖아요. 그죠? 부활도 보고 같이 생활하고. 이랬던 베드로가 그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는 함께 받은 자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같은 동역자다, 성도다. 이렇게 말을 하죠. 지난 시간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나와 함께 장로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함께 동역하는 자람, 함께 신앙을 하는 자라는 같은 공동체인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바로 알게 되면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은혜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은혜, 여러분들 아시죠? 은혜는 내가 뭔가 일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거저 받는 선물이에요. 호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 안 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데, 우리가 한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단지 우리를 그 죄에서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한 일에 대해서 대가를 받은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에 된 것이 은혜죠. 그저 받은 은혜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 게 없는 거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그 놀라운 영생이라는 선물을 공짜로 받았다고요. 그럼 은혜잖아요.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이 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인 것은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호인 것은 잊어버리고 어떤 말을 많이 쓰냐면 내가 했다고 합니다. 나의 행위의 공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는 분들의 특징적인 언어 표현은 내가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길을 가다가 1m가 넘게 깊이 파인 구덩이에 나도 모르게 빠졌어요. 거기 있으면은 정말 아무도 모르고 깜깜한 곳에서 그냥 목마르고 이렇게 정말 굶주리는데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불쌍해서 저 사람과 난 아무런 안면도 없고 저 사람이 나를 구해줘야 될 의무도 아무도 없는데 그냥 손을 내려서 그 사람을 건져줬어요. 그럼 거기에서 구원을 받은, 건짐을 받은 이 사람 뭘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죠. 내가 그 사람의 대가를 지불한 것도 아니고 뭔가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받게 된 것은 은혜인데 그러면은 그 말은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은 저분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야, 내가 그 1m나 되는 구덩이에 빠졌는데 말이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꺼내줄 생각을 안 해서 내가 큰 소리로 나 여기 사람이 쏙 살려줘 이래가지고 아주 크게 소리 질렀더니 지나간 사람이 꺼내주더라. 자, 내가 여기서 꺼내음을 받은 거는 내가 크게 소리 질러서 그렇다고. 그 공이 누구에게 있는 걸로? 나한테 있는 걸로. 이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바른 신앙에 있는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로 아는 자의 은혜생활은 주님께서 내가 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겸손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 은혜와 평강이란 열매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평강이란 것은 외부적인 어떤 상황에서도 고요함과 평정을 유지하는 것을 평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바다 보세요. 막 파도가 이렇게 막 넘나드는 건 그 평강이에요? 파도가 없이 그냥 잔잔한 예, 호수와 같이 고요함을 유지하는 게 그게 뭡니까? 평강이죠. 우리 마음속에 잔잔한 호수처럼 잔잔한 바다처럼 어떤 풍랑도 막 마구제비로 왔다가 어떤 때는 잔잔했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심령이 아니라 항상 고요한 호수처럼 이 평강과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이 평정과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이 평강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는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는 자는 막 어떤 때는 기분이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가 어떤 때는 깊은 우울에 빠져가지고 막 그냥 정신없이 사는 것이 평강이 아닌 거죠.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 말씀을 바로 배운 자에게는 평강의 열매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요. 갑자기 너무 성경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데 너무 한숨을 쉬면서 너무 힘들어서 맥이 없이 막 발을 질질 끌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 마음의 평강이 사라졌죠. 그럼 그분은 하나님을 지금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게 바로 배우는 게 아닌 거죠. 그럼 그분에게 성경 공부를 가리키는 분이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가리키는 게 아닌 거죠.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는 은혜와 평강이 없습니다. 거짓 교사의 열매는 은혜와 평강이 없고요. 거짓 교사에게 말씀을 배우는 자의 열매는 은혜와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지 여러분들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있는데 자, 어떤 믿음인지 3절, 4절 우리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자, 위에서부터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생명 뒤에 경건을 딱 붙였어요. 이건 떨어질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면서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대우하고 경배하고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서 나타나는 모든 태도가 경건이에요. 여러분들 경건하시니까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거예요. 친구들하고 술자리 가지 않고요. 경건을 유지하는 분은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해요. 말씀 따라 기도하면서 주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본이 경건이죠. 그러므로 영생이 있는 자는 저절로 경건이라는 열매가 딸려오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어떤 자에게 주셨냐면은 우리를 부르신 이를 제대로 아는 자에게. 자, 그러면은 그 앞에 말 보세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여기서 자기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으로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업적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업적은 무엇입니까? 하신 일. 어디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전 앞에서부터 봤는데 뒤에서부터 사실은 해석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믿을 때, 그죠? 알므로서 바로 알고 믿을 때 뭘 얻게 되었다고요? 생명과 경건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3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어떤 데 대한 믿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생명과 경건을 얻게 된다는 그 말씀을 저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알기, 참 금방 봤으면 알아차리게 어렵게 저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바로 알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는 이 간단한 내용을 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죠? 이를 믿는 자는, 진짜로 믿는 자는 바로 알고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을 주셨다. 생명과 경건, 영생을 주셨어요. 영원히 살죠? 천국 백성 되었죠? 우리 지옥 가지 않죠? 이걸 얻은 자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얻게 되면 경건은 저절로 따라오는. 우리 경건하게 살고 있잖아요. 예, 친구들이 하고 어울려서 세상에 허랑방탕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가 경건한 삶의 열매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또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아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핵심이 뭐냐면은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신 거 이거 주셨죠? 이게 믿음의, 복음의 핵심이죠. 자, 또 있습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이건 뭐냐면 재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거 믿으시죠? 그러니까 바로 아는 자는 이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아까 무엇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죠. 또 여기 보시면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이걸 바로 알고 믿는 자에게는 뭘 열매를 맺게 되냐면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대요. 근데 우리 바로 알고 믿죠? 그러므로 신성한 성품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그죠?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이 줄기가 포도나무면 이 가지에서는 열매를 어떤 걸 맺어요? 포도를 저절로 맺죠. 자,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될까요? 예수님의 열매, 신성한 성품을 저절로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이 바른 관계에 있을 때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 되어 있을 때 영생을 얻고 예수님의 열매를 우리가 저절로 맺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베드로 후서 1절부터 4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인가? 나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자에게는 은혜와 평강의 열매가 있고 신의 신성한 성품을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맺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큰 거를 바라는데 사실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면 조금씩 자라잖아요. 조금씩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맺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거짓 교사를 분별할 때 이들에게는 이런 열매가 있는지를 보셔야죠. 은혜와 평강이 있는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는가?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신의 성품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로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럼 신성한 성품을 맺는 자의 덕목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 5절에서 맨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이죠. 아까 믿음의 내용을 보셨잖아요.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죠. 그 먼저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확고하게 하셔야 돼요. 이단은요, 거짓교사는 이 믿음이란 단어는 쓰면서 믿음의 내용을 살짝살짝 변질해버려요. 예수님은 넣으면서 뭐 십자가는 예수님은 넣으면서 뭐 새하늘과 재림은 살짝 뺀다든지 우리가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거에 대해서 뭐 이 땅이 전부지 이런 얘기로 살짝 넣는다든지 그러면 잘 분별 못해요. 우리가 이단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그 신학을 가지고 1년, 2년을 연구해요. 글자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단이다 아니다 판정을 하는데 우리같이 예,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얼핏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뭐 이게 이단이다 아니다 막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판단하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뭔가 이상하다. 저 사람 다른 말 하네? 듣지 못한 말 하네? 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지금 예배 시간에 그리고 성경 공부 시간에 듣던 이제 정통 신학에서 듣는 말이 아닌 새로운 말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야 이건 위험하다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예,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보시면 믿음, 덕 아시죠? 자, 덕의 지식을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식은요 지혜를 포함하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지식을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얘기할 때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지식은 예, 학문적인 지식을 얘기합니다. 지혜는 생활에 적용하면서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늘 이 단어는 지식을 여러분들이 가져라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아는데 그걸 가지고 생활에 적용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어디다 적용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예, 연약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적절하게 잘 적용을 해서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지혜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절제는 자제력이죠. 인내. 자, 우리 뭐 신앙생활 할 때 인내가 없으면 신앙생활 실패하죠. 특히 뭐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예수를 진짜로 믿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디잖아요. 그럴 때 뭐가 생깁니까? 인내가 생기는 거죠. 우리 집사님들, 지역장님들, 교구장님들 옛날에는요 조금 어려우면 목사님 저 이제 교구장 못하겠어요. 내가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교구장은 절대로 못해 하고 막 탁 내려놓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참아요. 견디세요. 뭘 배우시는 거죠? 인내. 예, 그래서 인내는 신앙생활에 굉장히 좋은 열매이죠. 경건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예, 형제 우애 그리고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의 신성한 성품은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네요. 자, 이런 열매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있는지 맺어지기 시작하는지 싹을 틔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이런 열매가 전혀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열매가 안 나타날 때는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좀 싫어하시죠. 그러면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찍어버리라 하잖아요. 진심으로 믿는 자, 진짜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저런 열매가 있다는 거죠. 은혜와 평강이 있고요. 신성한 성품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왜 저런 열매가 없을까? 그 원인에 대해서 베드로가 8절,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자, 이런 열매가 없는 분들은 8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으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죠. 다시 말해서 이 열매 없는 자는 뭐 해서 열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게을러서. 게을렀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저절로 주님에게 붙어있을 때 저절로 주님의 열매를 맺게는 하지만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죄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항상 죄의 법이 마귀가 틈타서 우리를 하나님의 법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이 영적 전쟁을 열심히 해내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 나는 이거 전쟁 아우 영적 전쟁 너무 힘들어. 맨날 내가 나를 자아를 극복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좀 편하게 살고 싶어. 이런 전쟁 안 하고 살 수 있는 게 없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을 사탄이 귀신같이 알고 접근해. 그렇게 힘들게 안 해도 돼. 그러면서 자유해. 예배 가기 어려워? 안 가도 돼. 예배에서 자유하세요. 목장 모임에서 자유하세요. 뭐 헌금 자유하세요. 자유란 이름이요 그렇게 붙여가지고 그리고 또한 이제 죄에 대한 회개를 안 해도 된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회개 안 해도 돼요. 편하게 사세요. 그게 자유입니다. 자, 사실은 자유는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자유에는 세상에서 자유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다른 통제 사회에서는 지도자를 뭐 흉을 보거나 비난을 하면 잡혀가는데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 욕해도 되고 옆에 사람 비난해도 되고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있어요. 근데 이런 자유가 있는 이런 세상에서도요 지켜야 되는 선은 있습니다. 남자들이 여자 화장실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여자 화장실 드나들면 그 뭐라고 그래요? 또라이라고 그러죠. 어떤 젊은이가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야
이 젊음을 만끽할 수 있도록 이막 그냥 신나게 달려보자 해서 막 200km, 200 시속 250km 하면은 누가 와요? 경찰이 와요. 잡아가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대로 해. 내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닌 거죠. 그거는 뭐냐면은 방종이에요. 진짜 자유는 공동체의 상식을 지켜가면서 그 안에서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선을 지키면서 상식적으로 도덕적인 선을 지켜가면서 내가 마음껏 누리는 것이 자유예요, 세상에서.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신앙의 자유는 신약 성경 안에서의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예요.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그 기본 틀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주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나를 드리는 것이 자유예요. 그래서 내가 기본 본능이 하고 싶은 대로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그러면 자유야? 예배에서의 자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예배를 드리라 하면은 성령님 말을 따르는 것이 자유예요. 그러므로 죄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이 자유예요. 그러므로 예배의 자유, 목장님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는 자유, 이거는요 그 거짓 교사가 방종이란 행동에 자유란 이름을 자기 혼자 적절하게 씌워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좋습니까? 유혹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좋잖아. 안 그래도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이 게으른 사람에게 있는 그런 열매를 딱 공격을 해가지고 그래 너 안 해도 돼. 너 뭐 그렇게 힘들게 가. 안 가도 돼. 그래서 싹 끌려가다 보면은 결국은 이 사람은 누구에게서 떨어지게 되냐면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돼요. 예배 한 번 안 가고 두 번 안 가봐요. 그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마귀의 종노릇 하는 자, 마귀에게 지배되어 마귀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뺏기 위하여 접근을 하는데 그냥 편안하게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게으르기 때문에. 자, 나에겐 이런 게으른 열매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자 이런 은혜와 평강의 열매가 없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덕과 인내와 절제와 뭐 사랑과 형제 우애와 이런 열매가 없는 자는 왜 그런가 하면은 9절에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 맹인이라. 이 맹인은 무슨 맹인이냐면요 세상 나라만 볼 줄 아는 눈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볼 줄 아는 눈이 없는 사람, 눈이 닫혀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맹인은 세상의 것 전혀 안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것은 너무나 잘 보는데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일은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을 여기에서 맹인이라 해요. 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맹인이 있죠. 우리 성도, 믿음이 어리고 약한 자들인데 자, 하나님 나라,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동창회를 가요. 자, 동창회를 가봤더니 중국에 뭐 집이 두 채가 있고, 뭐 그냥 자기 아들 사업하는데 뭐 얼마를 대줬다 하고, 뭐 우리는 이런 차를 샀어, 저런 차를 샀어 하고 막 금목걸이 짝짝짝짝 이제 막 화려하게 하고 나오면은, 하고 막 거기에 눈이 혹 가가지고 하나님이 전혀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죠? 맹인이에요. 자, 이 맹인들은 멀리 보지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 세상 나라에만 눈이 활짝 열려 있는 사람은 왜 그런가 하면은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사람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모든 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씻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 주셨죠.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구원의 간격을 잊어버린 거예요. 나의 이렇게 엄청난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린 자라는 거죠. 자, 그런 자는 뭐가 되고요? 맹인이 되어가지고 세상은 이렇게 밝히 보는데 하나님 나라는 전혀 밝히 모르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여기를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난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답답하고 왜 말씀이 나한테 안 오지? 이 교회가 문제인가 봐. 담임 목사 설교가 좀 별차는가 봐. 내가 좀 더 좋은 교회를 갈 수 없을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그 교회에 보시면은 딴 사람들은 은혜가 충만하고 열매가 풍성한 사람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열매가 없고 다 답답하고 다 지루하고 다 처져 있으면 그 교회 자체가 문제지만 딴 성도들은 막 힘이 나고 신앙을 열심히 하는데 본인만 그래요. 그러면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본인에게 있어요. 왜요? 게으르고 맹인되어서 뭘 잊어버렸어요? 구원의 간격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그렇습니까?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는데 나한테 있는 내가 죄가 있다고 고백하는 게 싫어요.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려요. 내가 날마다 짓는 죄가 있다는 것을 보는 게 싫어요. 내 죄를 보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살짝 넘어가고 싶어하는 거죠. 쉽게 쉽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회개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구속함을 받은 사함을 받은 그 은혜도 잊어버리고 나는 게으르고 세상을 보면 더 쉽고 신앙생활 이렇게 가려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나 이렇게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한테 좋은 복을 주는 누군가 없을까? 마귀가 딱 보면서 이 사람 완전히 딱 맞다고 딱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신앙생활은요 나 개인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야 될 나의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 때는요 막 엄마가 다 먹여주고 하지만 영원히 아기처럼 나 밥 줘요, 나 오줌 쌌어요, 갈아줘요, 나 아파요, 내 마음 들어줘 이렇게 성장하면 그건 누가 해야 되죠? 자기 몫은 내가 해야 돼요. 아주 두세 명 모여서 사는 공동체에는 함께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그 사람 신앙을 하나하나 못해요. 자, 그럴 때 그건 누구 몫이죠? 나의 몫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네. 10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뭐라고요? 힘쓰라. 이게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책임이에요. 신앙생활에서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도와주지만 100을 도와주면 내가 해야 되는 일도 100이 있습니다. 그걸 게으르지 않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요. 그리고 구원의 감격, 십자가의 감격에 대한 은혜가 있고 그 은혜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 덧입어서 신성한 성품을 내가 맺는 덕과 인내와 절제와 형제 사랑과 이런 거를 풍성하게 맺는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잘 아는 자에게 주시는 열매가 은혜와 평강,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나에게 그런 열매가 있는지 돌아보시고 또한 거짓 교사를 바라볼 때 그런 열매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는지 이런 성품의 열매가 그 사람에게 있는지 신앙생활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열매로 이런 거짓 교사를 분별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